스케일은 사자가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아요. 네. 제일 좋은 말 사람. 오. 사자로 시작하고 네. 제일 좋은 이름 사바울. 네. 오, 그렇군요. 아, 네. 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자존심은 항상 비교평가입니다. 네. 근데 자존감은 비교평가가 아니라 절대. 절대평가입니다. 아. 그 절대평가의 기준은 네. 누구냐면 하나님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롱쇼의 평생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때로는 욱한 후 화를 참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그래요.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별히 막 층간 소음 문제, 네. 뭐 주차 문제, 맞아요. 삶 맞아요. 가운데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네. 하나님 주신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맞아요. 이게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야말로 전문가시죠.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그분 네. 빨리 뵈요. 아, 그럴까요? 네. 심리상담센터. 네. 이름도 특이해요. 사바울 목사님 만납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가 성이에요. 네. 네. 아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라. 사바울 같은 성씨예요? 네, 사자가 네, 참 뭔가 네. 보기 드문 네. 성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네, 사자가 네.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아요. 네. 제일 좋은 말 사랑. 오. 사자로 시작하고 네. 제일 좋은 이름 사바울. 오, 그렇군요. 아, 네. 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네. 만나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는 뭐 어머니 덕이 좀 컸지요. 제가 4살 때 그때 어머니 손잡고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교회를 잠시 떠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0년 뒤에 대기업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난 뒤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거의 뭐 죽음 문턱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말하자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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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목회자가 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특별히 네. 상담 심리. 네. 이런 귀한 사역으로 크게 또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붕회도 인도하고, 좀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고 막 다녔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일방통행길에서 네. 그 기타 피크 하나 살라고 이렇게 레코드 가게 앞에서 차 대다가 네. 택시 기사가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창문 너머로 저에게 그 욕하는 그 입술의 모습을 보고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네. 그 목사의 신분도 제가 망각해 버리고 이제 다투게 됐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뭐 경찰차가 오고 이래 돼가지고 크게 다투셨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예. 경험하면서 직업이 뭐냐고 조사관이 네. 물어볼 때 제가 그렇죠. 목사라는 얘기를 못 하고 네. 백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그러는 중에 신문에서 성품 치유라는 게 네. 그날따라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그게 보여가지고 네. 아 내가 성품에 뭐가 있나? 왜냐면 집회하고 다니면서 참 불러불러하고 그 은사도 나타내고 막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막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것이 딱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참지를 못하고 집에 뭐 냉장고에 문 열었다가 냉장고에 뭐 음식 같은 거 상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또 속에서 또 올라오고 이게 이중적인 이런 모습에 그럼. 제가 회의를 느꼈었는데 네. 그 성품 치유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거기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으로 제가 네. 경험하게 되면서 내 평생의 열등감이라는 건 나한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나한테 좀 있는가? 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하다니면서 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 네. 6개월을 공부하러 다니면서 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속 원하는 거를 주님이 다시 부를 때 그때 되게 몇 달 동안 울고 네.
더 많이 울었던 게 그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계속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가 터졌군요. 예.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았고 사람들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래요. 하나하나 그냥 다 이렇게 저를 향해서 지적을 하는데 제가 많이 정말 회개기도 하고 울고 그때 그 장면 생각하면은 지금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리가 열등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거나 아니면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목사님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저는 진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존심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했지 그 열등감으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뭡니까? 자존심은 열등감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 글자 그대로 자아존중감입니다. 자아존중감인데 자아존중감의 반대말이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은 항상 비교평가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비교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 절대평가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그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이제 그런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내가 참 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상대평가 이건 자존심하고 연결된 건데 이건 항상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그 자존심과.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야, 이게 열등감이었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자존감도 되게 낮았었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made in God. 그래요? made in God 살아. 그래서 저도 그 자존감,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또 전공을 하시고 전문가가 되시고 그렇게 사역을 펼치시게 됐군요. 부흥의 인도하고 소위 말하는 불파 영파하는 그런 사역에서 이제 이렇게 비켜져가지고 목회 상담 중심으로 쭉 하다가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목회 상담 가지고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심리상담센터를 내가지고 사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훈련되어져가지고 이분들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교회로 땡기는 이런 사역이 지금 한 10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지금 있다고 그렇죠. 지금 네 군데인데 이제 서울 쪽에 마곡 그리고 이제 전에 그 역곡 그리고 당진 대구 이쪽에 있는 분들 전부 다 뭐 제자이기도 하지만 다들 뭐 선수들입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교회 말고 센터를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아주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갑니다. 와서 결국은 이제 전도에 또 통로가 되는 맞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모 교회는 중형 교회인데 이런 그 상담을 아주 전적으로 잘 지금 접목해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부흥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실 그 도형 검사 이런 것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이평생 목사님은 동그라미 형이셔가지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품을 고치기 힘들잖아요. 크리스천이어도 거의 고칠 게 없대요. 저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성품이 변화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참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사실 제가 이제 부흥의 인도하고 맨날 블루블루 했지만은 정작 저 자신부터가 변화되지 않고 늘 말씀 앞에서 부딪히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성화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뭐 욱하고 있으면서도 욱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제가. 그 이제 아내하고 그러면 관계도 말을 그렇고. 안 하면 욱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게 사실 욱하는 거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게 네. 아, 뭐 이렇게 경험하는 것만 아니고 표현되는 것도 네. 있지만 그렇죠.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작글을 잔 겁니다. 네. 그리고서 말 딱 안 하고 네. 3일, 일주일, 심지어 한 달까지도 가. 그것도 괴로운 거야. 서로. 아, 그건 같이 굉장한 욱입니다. 예. 네. 더군다나 몸도 이런 분이 목사님은 절대로 잡고 못 닫아요. 그죠? 아니. 동그라미라. 목사님 네 분도 네. 그랬대요. 절대 안 싸우더래,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물어봤대. 네. 그랬더니, 저희는, 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남편은 그 동산을 거닐기로 했대. 네. 그리고 또 부인은, 사모님은 기분 나쁘면 그 행주 치마를 뒤로 뒤집어 입기로 했대. 아, 좋은 방법이다. 아,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다투셨겠네요. 그랬더니, 네. 아, 저는 하루에 세 번씩 동산 돌아다녀요. 부인은 다섯 번씩 행주 치마를 뒤집어 입었대. 어떻든 뭐 이렇게 저렇게나 네. 예, 표현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 네. 단계를 벗어나려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 그렇게 가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네.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주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빛과 같이 이렇게 소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단어 자체를 굉장히 그 우리 성도님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 옆으로 살짝 부담되니까 네. 그 단어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밀쳐놓으려고 하다 네. 보니까 교회의 변화가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거룩이란 단어가 사실 네. 굉장히 네.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생각하시는 그 거룩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네.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어차피 100%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인이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애쓰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달려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예예 그 네.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네. 기쁘시게 보지 않나. 그렇죠. 특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네. 긍휼. 네. 하나님 스스로가 긍휼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따라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갖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하려면 결국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지 사람들을 볼 때 치유할 것들이 보이고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보이고 네. 저들을 돕고 섬겨야 될 것들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부 상담, 부부 치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부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상대에 대한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은 네. 그러면 치유됩니다. 아. 회복됩니다. 절대 네. 갈라지지 않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한 분이라도 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긍휼한 단어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상담이나 치유에서는 예.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면 전국 네 곳에서 네.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아, 물론이죠. 예, 그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불특정 대상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예. 사례들은 뭐 계속 굉장히 많지요. 네. 믿는 사람들 왔다가 알고 보니까 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더 이제 반가워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있고 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왔다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혼적인 부분을 가지고 혼적인 게 뭐냐면 의지와 감정과 생각 이런 부분들을 치유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이 끝은 영적인 부분이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아,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이제 복음까지 전하게 되는 그렇군요. 이 사역이 오늘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러시든지 안 그러면 이런 상담 사역자를 두어서 교인들의 그런 감정적인 것도 의지나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사역까지 네. 영성사역까지 들어가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훈련 시키시고 아 맞습니다. 지금 네. 현재의 네. 심리상담센터에 그 교육파트를 따로 둬가지고 교육파트는 이제 글로벌 상담 전문대학 연구원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오. 네 60명도 되고 따로 저희 이제 안양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는 한 20여 분의 그 상담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유료 상담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너무 좀 귀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최고의 상담가는 진짜 주님이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뭐 배반했던 배신했던 베드로야 상담도 다 마음도 풀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 상담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았던 사례들이나 혹시 힘들었던 일, 뭐 센터 운영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는 그냥 욕심을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우시는 은혜만큼 저희들이 갑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저희들한테 보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시는 분들은 거의 95% 이상이 자기 알아채림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알아채림을 통해서 처음에 한 6개월 이상을 울고 다녔던 것처럼. 네. 올 때는 뭐냐면은 신랑 때문에 왔고, 아내 때문에 왔고, 자식 때문에 왔고, 심지어 이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때문에 왔는데,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안에 이런 부분이었구나. 아,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랬구나. 이런 결핍이나 이런 무의식 속에 감춰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네. 거기서 이분들이 발견하면서 막 엄청 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깨달아지고 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면은 신랑 대하는 게 달라지고 네. 아내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저희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사용하셨구나. 보람이 있죠. 예, 그런 보람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떤 사명 가지고 그러네.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가려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간증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심리상담센터도 전국에 네 곳을 네, 운영하시고 또 제자 훈련도 하시면서 네, 네, 교회도 네. 또 담당을 네.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뭐 네. 사역에 쉼이 없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담임하시는 네.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안양 이제 온누리 교회인데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그 강의나 이렇게 사역하는 게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10시 반부터 4시까지 풀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또 상담심리 교육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한 번씩 또 강의도 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제 많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날만 이제 섬기는 거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얼마나 네. 성도님들이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죠? 목사님과 상담 한번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네, 목사님, 지금 우리 함께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속에 또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 아픔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분들, 화를 풀어내지 못한 분들 있을 그러게.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상담한다 생각하시고. 아, 그러게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상담을 해오면서,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거 가지고 제가 가르치면서 핵심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부부면 부부 둘이 같이 와서 상담을 받으면은 참 좋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안 오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 혼자도 올 수 있고 남편 혼자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에서도 혼자 어머니 혼자 아버지 혼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역동한다고 합니다. 내가 짜증 또는 상대에 대한 밉상, 못마땅, 섭섭이 이런 우리 네 가지 순 우리말로 된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 걸리면 네. 사실은 이건 내 안에 그 이슈라고 하죠. 내 안에 걸릴 만한 게 있어서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뭐가 있으니까 걸린 거거든요. 그 걸린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알아차리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안에 뭐가 걸렸습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걸렸습니까? 어떤 피해 의식, 어떤 결핍이 있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부분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눈물이 우리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네. 자유하리라. 아, 네. 그 말씀이군요. 네, 목사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맞아. 네. 맞아요. 네. 내가 문제였네요. 네.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노래를 부르시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할 시간이 바로 Love Share Peace 찬양하면서 또 치유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찬양의 멜로디를 듣고 어떤 찬양인지 먼저 맞추시는 분이 네. 어떤 상품? 국제적인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음악 주시옵소서. 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오, 맞아요. 네. 딩동댕. 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도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여. 이 찬양을 굉장히 네. 힘차게 부르시는데 네. 좋아하시나 봐요.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옆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계신 그러게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멘. 아, 네. 1대0입니다 네. 목사님. 네. 주여.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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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주세요. 아, 예. 하나님의 나팔소리. 와, 아, 예. 아. 딩동댕. 난 땡이라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떠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승리. 아멘. 우와. 네, 상품 드리세요. 월드쉐어와 함께하는 러브쉐어 프로그램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버지. 아멘. 주여. 주여. 네, 이 내용으로 우리 이평창 목사님을 이기셔가지고요. 네. 국제적인 상품, 해외 어려운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멘. 주여.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라함 심리 상담 센터 그리고 안양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실 텐데요. 예,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교회에서 그 새로운 이런 그 물결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변화된 어떤 그 신앙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런 상담을 통한 복음을 전도하고 또 교인들의 어떤 삶이 그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아,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말 그 말씀의 그것이 그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은 마음밭이 이게 옥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이제 글로벌 상담 심리 상담 센터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네 군데의 그 센터와 또 이곳에 그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들이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올 한 해 그리고 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면 아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서로 아멘. 아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얼마나 좋은 천국이 되겠어요. 네, 아멘. 지금 처음의 모습하고 네. 지금 방송 뒤의 모습은
완전히 지금 네, 달라졌어요, 그죠? 아까 웃을 뻔했거든요. 그러면. 네네.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귀여워. 아버지. 아버지. 네. 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쇼. 러브쇼!